요사이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사람의 감정 조절 타이머가 고장났다는 사실입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정신, 다시 말해서 감정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람은 참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중간에 사람을 체인지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가장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 사람 외에는 하늘을 닫고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명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신앙, 다시 말해서 사역의 절정이 열왕기상 18장 사건,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 갈멜산 사건에서 이 한 사람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면서 굳게 닫혀있던 3년 6개월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기도 하셨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450대 1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설의 이야기 같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사역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화려하게, 가장 크게, 가장 전성기를 구가해야 할 이 엘리야가 중도에서 사람을 바꾸시게 되고 바꿔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말 가운데 이 시대는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소리, 살리는 소리, 소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 불평의 소리, 기쁨의 소리, 원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루를 지내면서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좋은 소리가 듣기 원합니까? 과연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을 때에 내게 기분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소망의 소리보다는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비판하고 긁어내리는, 핥히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긍정적인 소리가 있는 곳으로, 축복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절이 시작되면서 다음 같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벨은 왕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건너온 시집온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였고 아시라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여자를 가리켜서 바알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역사는 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저한 바알신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잡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잡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스벨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노뎀나무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엘세바 광야였습니다. 이곳으로 도망온 그는 노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제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용감무성했고 천하무적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추락해버렸습니다. 깊은 사망의 높으로 빠져들어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직 있고 장로직 있고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집사, 그리고 각 기관장들, 그리고 여러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없이 어느 자리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 때때로 이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아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일 하는데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시험에 드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내게 들어왔을 때에 직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실망해버립니다. 시대 상황은 다릅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사람은 다른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 한마디에. 말 때문에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있고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한 여자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 이 한마디는 이 엘리야의 사역을 모든 것을 마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쳐있는 그에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천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먹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기력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도 하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산의 호렙에 도착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질 못합니다. 굴 속에 스스로 찾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굴 속은 캄캄한 곳입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말씀으로 엘리야를 굴 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굴 속에 캄캄한 곳에 와 숨어 있느냐, 왜 네가 그곳에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시험에 들어있느냐, 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항변하냐면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는 엘리야를 못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 하나 전해 듣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 말 듣고 직분 내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장 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그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때론 이사를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데도 회복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대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사람 체인지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가족끼리 있어도 때때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본다는 것은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환경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불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비도 내려주셨고 450년 바알 순절을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고 앉아있으면 환경 보고 앉아있으면 문제 가운데서 전혀 그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면 어려운 환경 중에도 바람이 있는 곳에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하셨고 이제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역사에 정언하고 있는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9대 왕이었던 요호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까지 왕이 네 번 바뀔 때까지 이 사람은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BC 849년에서 BC 797년까지 52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역사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의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요단 강물을 갈라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서도 해가 거듭되고 난 후에 살이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엘리사 시체가 있는 무덤에 던져졌을 때 엘리사 뼈에 사람이 닿았을 때 시체가 닿으니까 시체가 살아나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죽었어도 그의 뼈에까지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 수 있는 사람의 제목감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오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그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열두 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결이 소라는 것은 두 마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두 결이 소는 24마리 소를 엘리사 한 사람이 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움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24마리 소를 움직인다는 것은 유산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농사꾼입니다. 농사 짓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24마리 소를 힘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농사꾼을 불러냅니다. 이때에 사람이 없어서 그 훌륭한 위대한 큰 역사 속에 기록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어떻게 농사꾼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 바로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주의 종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조명을 하면 앞으로 이 사회, 이 민족 국가,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쓸만한 위대한 인재들이 사방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수재들이 많습니다. 천재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명문대 출신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시대를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없이 공부했고 그리고 어느덧 그들은 지도자 자리에 세워질 만한 그런 제목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 안 서세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근에 저는 여러 기업의 임원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너가 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이분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벌 위주였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그리고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성적표까지 전부 다 4년, 대학 4년 동안에 성적표를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이 인성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성 시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감정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의가 탈락된다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다 거의가 여기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선지생도 50명 안 서십니다. 농사꾼 서십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웠거나 아닙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생도들, 전문 교육받은 사람들 주변에 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썼을까? 왜 내게 이런 직분 주셨을까? 목사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냥 세우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농사 일을 하는 엘리사, 이 사람이 한 번도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한 적 없고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픽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스카우트셨습니다. 하나님 지명하시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여 권사님, 여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일만 하는 사람을 어느 날 내가 그 직분을 맡겠다고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시대는 달라도 엘리사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업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이분에게 직분을 맡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지명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봉사직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권사직을 받았습니다. 장로직을 받았습니다. 안수집사직을 받았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오늘 선지생도 50명에는 하나님 관심 없으시고 엉뚱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위대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엘리사의 특징을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있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리고 한 개리 소를 잡아 이 고기를 주변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까지 소를 몰고 밭 갈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받자마자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니 과거의 나의 모든 일생활은 이젠 다 정리하고 청산하는 그리고 다시는 이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개리 소를 두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모든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먹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까지 내가 당신들한테 때때로는 섭섭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나로 인해서 시험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때로는 나를 통해서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여러분과 모든 것을 이제는 옛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떠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과거의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것이 입이 말소리가 달라졌든지 내 생각이 달라졌든지 그 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절망만 했던 사람이 자꾸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의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은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50명 선지 생도의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사셨을까요? 열왕기 2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가려고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요단으로 갈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 생도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선생, 당신 선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신 선생이라는 말은 엘리사 당신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그들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전까지는 엘리야를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스승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그들을 알고 난 후에 엘리야 따라가 봐야 더 이상은 유익한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저 사람 따라가 봐야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그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그 목표가 누굽니까? 엘리야를 따라가야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엘리야를 그 선생을 따라가 봐야 당신의 선생을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고 이제 당신 선생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선생을 비난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더 이상은 당신들 부정적인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은 말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 사람 말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끈질기게 엘리야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으로 한 가지를 조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은 복음적으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쫓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수많은 소리가 난무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 있는 모든 선수들은 어떤 스포츠 종목이라도 모든 경기에 참가한 이 선수들은 관중석에서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격려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비웃고 그리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관중석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은 관중석의 어떠한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해버리면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오늘 경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소리도 듣습니다. 두 가지 소리가 반드시 들려옵니다. 엘리사에게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도 그런 결코 거기 개의치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그런 결국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던져준 것은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이 치는 대로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이 선지생도 50명에게 취약한 하나님이 서실 수 없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것을 목격을 하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다가 어디 산골짜기든지 어디 들판에 갖다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흘 동안 엘리야 시체를 찾느라고 사흘 동안 주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관이 뚜렷한 사람 되십시오.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에도 실패합니다. 가정을 내가 성공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정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사람 죽이는 소리입니다. 결코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소리가 많은 가정일수록 희망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격려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비난의 소리 대신에 항상 격려하는 소리 그리고 감사의 소리가 있는 가정은 분명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에 관해서 성경 강좌기를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항상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불평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어느 분야든 다 찢어져 왔습니다. 찢어진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싸매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의 소리, 항상 사람을 살리는 소리,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 시험들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자리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항상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잡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오혈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요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다시 오시는 나의 이름도 부르소서. 발걸음 언제나 주를 향해 걷으나 나의 맘과 누운 길은 세상을 향하여 해.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리 되니 용서하소서. 이제는 끝사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거워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니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전하리라. 이 생명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리 되니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내 영혼이 종이 버려 중한 죄짐 복복보니 슬픔 받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호하네. 할래 주의 얼굴 내
기조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으로